보내주신 카톡 내용이에요. 환각이 심할 때 집이 세모나고 이튼 원으로 된 피라미드 원뿔 세상이 이루어져서 제가 행동을 그대로 돌리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서 VR의 세계로 들어가서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적 환상이어서 거울적 베란다마다 돌아다니면서 5층 난간에서 뛰어내려야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들은 이 세모나고 밑이 원으로 된 피라미드 원뿔이 어떤 느낌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팔과 목이 잘려가지고 VR 세계, 그러니까 환상 세계로 들어가는 게왜 이런 환상, 상상이 되는 것인가, 거울적 환상이 어떤 느낌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충해 주실 말들 있나요? 예, 거울적 환상은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을 다시 돌아가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이 돼가지고 그 피라미드랑도 상관이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을 과거에 또 겪었던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그게 대칭을 이룬다.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었으면은 또 시간이 지났다가 또 다시 밥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었으면 또 같은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제가 베란다에서 기지개를 켜고 누워 있으면 또 다른 방에서도 또 그같이 기지개를 켜고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갔던 이유, 약을 잘 드시고 있으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환각을 증폭시킬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을 먹고 있는데, 뭐,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아니면 담배나, 요즘에 또 이렇게 니코틴이 아니고, 뭐지? 커피 같은 거 먹었었을 때,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를 먹거나, 아니면 뭐, 약물 같은 것을 했었을 때는 이 환각 상태가 증폭되거든요. 그때 처음 이벤트를 경험하셨을 때, 이 중에서 뭐 드신 것들이 있나요? 음료수를 먹었는데요. 커피를 지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커피를 끊은 지한 며칠 됐거든요. 처음 이것을 경험했었을 때요. 처음 경험했을 때요. 네, 그때 커피를 뭐 여러 잔 드셨다고 드는 것 같은데, 열 예. 잔. 그러니까 처음 발병했을 때는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저는 한 커피를 뭐 10잔 정도 마실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환각을 또 우리가 조증 상태를 뜨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들을 또 이렇게 증폭시킬 상황들을 찾아봐야 돼요. 뭐, 가족 관계 내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다든지, 내 처지가 비관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외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시기만 되면 컨디션이 나빠진다는 어떤 뭐 환절기 같은 경우, 아니면 날씨가 되게 안 좋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 영상을 보고 했었을 때 집이 세모나고 밑은 원뿔로 된 세상,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1세 정도 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빌이라든지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었을 때 보이는 어떤 면과 좀 흡사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모빌이라든지 세모난 거, 네모난 거, 우리가 TV를 볼 때도 아이 눈에는 그게 TV다라고 인식 못 하잖아요. 네모난 것, 이런 이미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망상의 어떤 세계에 들어가 보면 시각적인 부분들, 네모나고 붉고,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린 어떤 느낌들은 아까, 유아기적이었던 부분, 우리가 아이가 엄마 손을 보고, 이게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귀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저귀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어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부분들이, 정신병적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이미지로 들어오면 이렇게 신체 절단에 대한 이미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울적 환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거울적 환상은 결국에는 아이는 나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뭐 엄마를 봤었을 때, 엄마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박수를 치고 아이고 잘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 내가 잘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엄마의 반응, 엄마의 눈동자 같은 그리고 타인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마치 거울처럼 본다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 증상이 좀 심해진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약물을 증량시킨다든지 아니 요인을 조금 없애주는 것들이 좀뭐 가족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뭐 현실적인 비관 상태를 상담을 통해서 기분을 좀 낮게 해준다든지 기본적인 대처가 있고요. 또 하나 저의 어떤 개인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념에 빠져든다, 생각에 빠져들 때 계속 뺨을 때리고 있으면 그 생각들이 깨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이라고 하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차원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을 한 번에 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에 빠져 있다가 고개를 하고 흔들면 고개를 흔들면 그 상념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상, 망상 세계에 마치 환각이 일어날 때는 피부라든지 신체적인 자극을 강하게 가해주면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심하게 빠져드는 상황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온다 할 때는 오히려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한다든지 몸을 격하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찬물을 받아놨다가 찬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차오면서 정신이 벌쩍 들잖아요. 그런 어떤 망상이나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방해해서 그런 것들이 깨지거든요. 아니면 마사지 같은 그런 아까 막 움직일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환각 상태가 심할 때는 막 주물러 준다든지 아니면 배를 막 만져준다든지 이렇게 피부 촉감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해하거나 깨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심리치료 기법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손가락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눈동자를 따라 해보라고 하면서 그 상상을 하라고 해요. 그럼 그 상상을 하려고 하다가 눈동자가 계속 손을 왔다 갔다 해서 시각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니까 그 상상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각이나 그런 상태에 들어갔었을 때, 특히 생각이 많았었을 때는 반대로 신체적인 자극을 해줄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